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거주 의무 기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누구나 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실 거주자의 주거지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소유한 주택의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입니다.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하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인데요. 이렇게 되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죠. 네, 이번 재건축 부담금 징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른 건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겁니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지역의 5개 재건축 단지 부담금 평균은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수준, 강북 지역 1개 단지는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 경기 지역 2개 단지는 60만 원에서 4,400만 원입니다. 정부는 현재 한남 연립과 두산 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를 실시할 전망인데요.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 내 62개 조합에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